네, 올해로 한국과 일본이 수교를 맺은 지 반세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는 꽁꽁 얼어붙은 채 풀어야 할 숙제가 참 많은 상황인데요. 오늘 도쿄와 서울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일 정상이 교차 참석한 가운데 한일 양국이 냉각됐던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세종대 오사카 유지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이 한일 수교 50주년 리셉션에 양국 정상이 교차 참석을 해서 기념사를 하기로 했죠? 네네. 네, 어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전격 결정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양국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지금까지 그 한일 관계는 대립의 관계라고 해도 가언이 아닐 정도로 네. 관계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양 정상이 참석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그런 관측도 있었는데 네. 전격적으로 이렇게 그 교차 참석함으로 인해서 예. 이제 새로운 그 50년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 그렇게 대단히 바람직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요. 과연 한일 관계의 꼬인 실타래를 푸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자. 박근혜 대통령 그런 메시지를 준비를 하셨고요. 네. 아베 총리도 이제 차세대를 위해서 한일 양국이 만나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했습니다. 네. 그거는 한일 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만나서 또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자 1965년 우리나라와 일본이 처음으로 정식 수교를 맺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로 이제 반세기가 된 건데요. 지금 현재의 한일 관계, 한일 관계의 현주소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예, 50년 전에 한일 수교를 했을 때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것이 그 50년 지나서 오히려 분출되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개인 청구권 문제도 그렇고 기타 여러 가지 이 한일 간의 문제에서 또 양국의 관계가 많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 양국 관계가 발전되었기 때문에 더 틀에 들어가지 않는 문제들이 네. 또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이게 첫 단추를 잘못 꿰서 그렇게 됐다라고도 좀 느껴지는데요. 네. 이 역대 한일 관계 중에서 지금이 최악이다 이런 평가들이 종종 나옵니다. 네. 이처럼 한일 관계가 악화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 교수님 조금 전에 짚어주신 대로 처음에 네. 65년 당시에 잘못됐던 문제들이 여전히 문제인 것이라고 보세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65년도에 이견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네.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 하나는 역사 인식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은 그때 45년에 모든 것이 무효화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한일 합반 조약이라든가 네. 울사 보호 조약도 45년 일본이 대중합으로 인해서 무효가 되었다. 그렇게 주장했고 네. 한국은 원천적으로 그런 것은 무효였다. 그래서 표현이 일치가 안 돼가지고 네. 이미 무효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이것이 현재 한일 관계에서의 역사적인 인식 차이의 네. 법적인 근거. 어가 된 것이죠. 그렇군요. 예, 자, 기타 네. 또 하나는 개인 청구권의 문제인데요. 네네. 일본은 65년도에 모든 것이 끝났다. 개인 청구권도 소멸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네. 한국은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아, 맞습니다, 교수님. 지금 짚어주신 대로 이 그 청구권 문제, 개인 청구권 문제와 역사 인식 문제 지금도 이제 뜨거운 문제죠. 자,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네. 입장에서 보면 많은 국민들이 일본 측에 이제 큰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느끼고 있는데, 네. 또 우리 정부에는 혹시 어떤 책임이 있다고 보세요? 역시 큰 책임은 일본 쪽에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네.
혹시 한국 쪽에 책임을 묻는다면 네. 처음부터 일본 쪽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네.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정부권 문제도 오히려 일본 쪽에서 91년도에 네. 오히려 개인 정부권은 그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일본 정부가 했습니다. 네네.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현재까지. 네. 이런 부분은 그 외교적인 여러 가지 교섭의 기술의 문제에 들어가는데요. 네. 그러한 부분에서 처음부터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았을까. 지금부터라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 부분은요. 그렇군요. 네. 자, 양국 관계에 참 여러 가지 최대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일본에 세계 문화유산 등재 논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등재 자체를 막지는 못하고 조선인 강제징용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네. 결과 나올 것으로 보세요? 일단 그 독일이 위장국이라서요. 네. 독일 쪽에서도 그렇고 또 이코모스라는 데서도 전체적인 역사 를 반영해라 네. 이런 공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메이지 시대의 산업혁명 유산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1910년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 강제징용자 문제는 191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이런 부분 같은 시설에서 그런 후반부의 역사는 잘라버린다라는 일본 쪽의 이야기는 말도 네.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어도 정확하게 반영되는 방향으로 가야 네. 되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합의가 되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데 이 위안부 문제가 이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대목인데요. 최근 네.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협상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지만 일본 측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이야기다 이런 입장이 나오면서 네. 쉽지 않아 보이는데 위안부 문제도 좀 진전이 있을까요? 위안부 문제 사실 그 이 부분은 일본 쪽에서 양보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크게 양보를 해야 되는 거죠. 양보라기보다 현실을 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것이 이 그 일본 쪽의 입장이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특히 민주당 정부 때 국고에서 막 면목은 위로금이든 그런 여러 가지 있지만 네. 낸다라는 그 합의 직전까지 갔습니다. 네. 이번에 실무 협의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무 협의 단계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네. 그것이 그 일본의 중앙부에 가서 스탑 걸린 게 아닌가. 아무래도 그 자민당 총권이 지금 그 읍파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 당장 어렵다 하더라도 좀 시간이 걸려도 정확하게 일본 국가의 책임 이 부분은 네. 한국 쪽에서 쟁취해야 되는 문제다.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자, 지금 8월로 아베 총리 담화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네. 한일 관계 주요 분수령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과연 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말씀 한번 주십시오. 현재까지 그 아베 총리의 말을 종합해서 볼 때는 일단 반성이라는 말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에 대한 사죄. 그러니까 침략이라든가 사죄, 사과 이 말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네. 아직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일본 내에서 특히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요새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민당의 참모들이 4명이 나와서 아베는 독재다 이런 말까지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몇 달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내의 변화에 주목을 네. 하고 아베 총리도 역사 수련주의 입장을 처음부터 네. 보편적인 또 그 일본 여당 내에서도 네. 보편적인 입장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